아유,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르왈마타 박영찬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쉬셔야 되는데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벌써 한 달이 금방 지나갔네요. 그죠? 앞으로 11달 남았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 계획한 바를 차곡차곡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네트워크를 과거 25년 전에 좀 했고 이제 애터미 해서 이제 한 10년 이상 한 것 같아요. 좀 알겠어요 이게. 근데 분명한 것은 네트워크는 꾸준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업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사업은 이제 그 업종이 호황해야 되거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그죠? 시대가 바뀌니까. 근데 우리 네트워크 이것은 꾸준히 하면은 분명히 나랑 같이 할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된다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공의 비결은 이제 포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끝까지 하면은. 오늘은 이제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사업 설명인데, 사업 설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대개 성공의 8단계를 얘기할 적에 이게 이제 과거에 글로벌 A사가 역사 깊어요. 59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024년이니까 한 65년 됐죠. 그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공됐고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성공의 8단계로 하니까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성공하려면 그죠? 여기 보면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명언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8단계를 정확히 인식하면 돼요. 여기 계신 사람들이 먼저 성공할 8단계를 완전히 알고 또 여러 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파트너가 오시면은 성공할 8단계를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안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바이블로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이제 사업 설명인데 대개 이제 사업 설명을 먼저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패 확률이 높아요. 이제 이 성공의 8단계는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한테, 우리 사람들이 이제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비전 보고 어떻게 사업 설명을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하진 않죠. 그죠? 전부 다 처음에는 저도 6년을 반대하다 했으니까, 처음에는 전부 다 반대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사업 설명 먼저 가서 한다 얘기죠. 그래서 한 3명에서 5명 정도 하다가 이분들이 반대하면은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여기에. 여기 보시면 처음에 목표 설정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먼저 이거부터 하시고 꿈과 목표 설정하시고 결단, 명단 작성 초청하고 사업 설명 하셔야 돼요. 이게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A과는 위에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위에부터. 제품 내용하고 미팅 참석. 그래서 여기 이 박스에 있는 것을 먼저 하시고 여기는 스폰서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내가 무장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초청까지 간단히 복습을 할게요. 꿈과 목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포기 안 하거든. 아까 제가 서두에 포기 안 하면 성공한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업은 이제 자본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서 투자를 많이 해야 하거든. 저도 사업할 적에 투자를 뭐 많이 했거든. 근데 이제 안 될 적에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어요. 직원도 있고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자본이 투자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좀 하다가 사업 설명 몇 번 해보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90% 넘을 것 같아요. 꿈을 크게 정립하는 게 좋다, 이 생각이 들어요. 꿈이 이렇게 크면,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꿈을 한번 크게 꺼보자고, 그죠? 그래서 꿈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모든 사업들은 다 난관이 있더라고. 애터미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른 건 더 힘들어. 저기 직원 관리해야지.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리고 경기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관은 다 있어요. 어떤 사업이나. 다 있는데 꿈이 커버리면
이거는 넘어올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꿈은 요만한데 작으면 꿈이 작으면은 이런 난관이 커져 보여. 그래서 맨날 어렵다고 하거든. 제가 보니까 저도 업종을 몇 개 해봤는데 애터미가 가장 쉬워요. 이게 그래서 꿈을 정립시키는데 꿈은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그죠? 이왕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겠더라고. 그리고 직장생활이라는 게 그냥 봉급 주면은 그거 갖고 먹을 만큼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생활을 과감히 나왔는데 나와서 사업했는데 사업은 더 힘들더라고. 그때 경쟁이요. 경쟁이 심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애터미는 경쟁 아니거든요. 누구랑 경쟁해요? 오히려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팀워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꿈을 크게 꾸셔야 돼요. 꿈을.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맨날 버킷리스트 작성하잖아요. 그죠? 이 꿈을 적고 인생 신화를 적는 겁니다. 이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웬만하면 시각화를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사진도 찍어오고 가고 싶은데 보고 뭐 차 같은 것도 이렇게 찍어놓으면은 그걸 보면서 하는 거예요. 또 가족에 가족을 여기 사진 찍어놓고 그죠? 내 딸, 내 아들들 생각해서 꿈을 크게 하시면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번이거든. 두 번째는 목표 설정인데 목표 아까도 이제 우리 노하은 국장님이 랩을 했잖아요, 그죠? 그 배우셔갖고 목표는 꼭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번이 꿈과 목표예요. 저도 사업하면서 목표를 한 번도 안 정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사업하다가 내가 이게 적정 안 하면 직원들을 책임 못 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개 한 달을 이렇게 목표를 잡았어요, 한 달. 매차, 그죠? 그래서 자영업 사업도 다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달을 목표해서 제가 이제 최근까지 애터미 하기 전에 부동산을 했거든요. 부동산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매 회차에 일일 날 내가 마음대로 정하고 매출을 꼭 정했어요. 왜냐하면 매출이 없으면 우리 직원 월급도 못 주고 또 월급뿐만 아니고 월세도 줘야지. 또 요새는 광고 안 하면 안 돼요. 네이버에 광고 많이 하거든. 그게 기본 겸비가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크게 잡아서 15일까지 내가 그런 경비를 충당해야 돼요. 다 데이터 나오잖아. 아까 노아은 국장님 의견 대로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죠? 매출이 이렇게 나와요. 이때부터 한숨을 돌리는 거야. 그러면 요거 가지고 나도 생활비 해야잖아요. 그죠? 또 남은 건 저축하고. 근데 이게 한 달에 갈수록 이게 없다. 그러면 적자 되니까 어떻게 대출받아갖고 내야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달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액터미도 목표는 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의 평생 노예가 된다고 했어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팀워크만 잘 갖추면은 액터미는 능력이나 소질에 관계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스폰서의 역량하고 파트너 역량 같이 하면은 내가 나도 장점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활용하면 성공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애터미는 능력보다도 팀워크이고 목표를 안정해서 성공 못한다고 생각해요. 매일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매 회차 이렇게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큰 목표는 임페리어죠. 임페리어 그죠? 어차피 임페리어 가셔야 돼요. 좀 어떤 분은 늦을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꾸준히 하면은 왜냐? 내 스폰서에 영향하고 내 파트너가 분명히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와요. 저도 그랬거든. 저도 내 단점을 보완해줄 사람들이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확신 갖고 있어. 저도 임페리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 역량을 제가 다 이렇게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에는 임페리어지만 아까 같이 단기 목표를 요거 가지고 우리가 데드라인을 정해야 돼요. 단기 목표 중에 큰 목표는 임페리어지만 내가 요 15일 목표, 월 목표가 중요해요. 저는 이제 부동산 할 적에 한 달 목표를 잡았지만은 우리는 15일 단위로 끊잖아요. 그죠? 15일 단위로 우리 사장님들이 목표를 잡고 요건 내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월세도 안 나가고 인건비도 안 나가니까 그냥 15일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이 데드라인을 정하고 요 세분화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여한이 있어도 이건 목표를 달성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줄 마케팅이니까 이렇게 좌우로 두 줄인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300, 300이다. 이러면 다음 회차는 어떻게 해요? 좀 높게 잡는 거예요. 그죠? 높게. 그래서 그냥 비슷하게 잡으면 이게 안 돼. 이게 좀 높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에는 500을 하겠다. 이 목표를 잡고 계속 노력하셔야죠. 그죠? 에이코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500은 안 돼도 400은 된다 얘기죠.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결단인데 결단은 뭐냐면 내가 우리 사업은 좀 긍정적이 좋겠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스피치도 긍정적인 스피치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하면은 다운돼 버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사업은 시간을 요해요. 그래서 스피치라든가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하셔야 되고 계속 그죠?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결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업이 이제 돈은 투자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 투자는 있어요. 시간 투자. 내가 대가 지불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만 시간의 법칙 있잖아요. 만 시간, 그죠? 만 시간은 좀 내가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 갖고 있어야 돼요. 시간 투자. 근데 이걸 좀 빨리 압축해서 했으면 좋겠어. 압축해서. 이걸 세월화 되어라 하면은 비행기 안 떠요. 안 뜨고 이제 이걸 우리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업자는 하루 8시간씩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직장 다니고 사업해봤지만은 8시간 다 이상했어요. 그래도 힘들어. 어떤 적절하고 그렇거든. 근데 액터미는 실제로 8시간을 여기에 에이콰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아까 목표 정하고 아까 노아원 국장님 얘기한 대로 피드백해서 다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하시고 다음 달 또 목표 잡고 그 목표가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건 옛날에 대학교에서도 검증이 다 됐어요. 응? 졸업생들한테 목표를 얘기했는데 97%는 그걸 목표가 없었어요. 3%는 목표가 있었거든. 3%가 공책에 적었다고 나는 미래 어떻게 하겠다. 근데 10년, 20년이 지났는데 3%가 어떻게 수입이 10배 더,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표 정하고 결단하시고 긍정적으로 하시고 나는 빨리 만 시간을 투자하겠다 하셔야 돼요. 우리 사장님들 하루에 8시간 이상 애터미에 투자하신 분 손 들어볼까요? 아니에요? 아유, 이게 하셔야 되는데. 하셔야 돼요. 아니, 딴 데 해보세요. 딴 데 어디 슈퍼 12시간씩 하거든. 다 그래요. 저도 부동산 하루에 10시간 이상 했어요. 직장도 10시간 투자하죠. 명동 여의도까지 출근하는데 8시간 근무하지만 월적가적 시간 1시간 반 걸리니까 11시간 투자한 겁니다. 애터미도 이걸 하겠다고 결단 내리셔야 돼요. 결단.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느낌. 여러분들이 지금 확고하게 가지셔야 돼요. 전 세계에 지금 네트워크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터미는 얼마 안 됐고 그룹 A사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거기는 이제 상한선이 없으니까 1년에도 몇 표씩 벌어요. 근데 이제 밑에 하부랑이 힘들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밑에 있으면 힘들거든. 상한선이 없으니까. 그분은 한 몇천억 버는 것 같아요. 최근에 돌아가셨거든. 거기는 이제 브레이크 오일이라서 두 줄이 아니고 여러 줄이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한 4, 50줄 한 것 같아. 40줄, 50줄. 이분이 이제 그분은 파트너 할 적 면접을 봤어요. 우리는 가서 을러갖고 막 하잖아요. 그죠? 이분 당당하게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당신 꿈이냐 꿈. 그죠? 여기 우리 꿈 얘기하잖아요. 그죠? 목표 설정에. 당신 꿈과 목표 꿈이 있느냐 물어보고 두 번째는 당신 결단해서 아까 대가 지불할 준비가 되느냐 물어봤거든. 두 가지가 오케이 해야지 자기 파트너를 정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사장님들 꿈과 대가 지불 준비되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맞네.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이걸 가져야 돼요. 내가 공짜로 되는 것은 다 힘들어요. 요새 우리 네트워크가 가서 부정적인 뭔 줄 알아요? 우리랑 똑같이 해서 공짜로 네트워크를 해서 그래요. 요새도 보면은 몇 조씩 물린 데가 많거든. 왜냐하면
우리 같이 매출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는 돈을 넣으면은 이자를 많이 줘요. 이자를. 그래서 처음에는 200만 투자를 시켜. 그럼 통장에 탁탁 찍혀요. 응?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줘. 절대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200 보니까 이자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돈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겨갖고 5천만 원을 하는 거예요. 대출 받아갖고.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어때요? 은행 이자는 2% 3%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뭐 30%씩 막 50% 막 주거든요. 원금을 10개월 만에 보장해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확신 갖고 응? 그 대출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확신 가지니까 어떻게 통장에 돈이 빨리 들어오니까 누가 하겠어요? 자기 친구나 자기 친정엄마 오빠 한단 말이죠. 내가 책임진다고 하고 해요. 확신. 사람이 그걸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한 15명만 해도 15억이잖아요. 저는 그걸 봤어요. 제가 3년 전에도 그런 사람 봤고 그 사람이 8억을 넣었거든. 근데 그것도 이제 과부하 걸려서 3, 4년 전에 다 이제 돈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요새도 또 그런 게 있더라고. 제가 이제 리퀴즈 갔는데 우리 파트너가 가자고 해서 갔더니만 그쪽 3명이 와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 이제 제가 그걸 못 하겠거든. 근데 일단 거기 미쳤기 때문에 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 파트너는 그걸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있었지. 근데 내가 못하게 해서 안 했고 그 사람들은 뭐 다른 데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출금 정지됐더라고 거기에. 그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이거 같이 투자를 안 한 저기 시간 투자 안 한 거거든. 대가지 안 한 거예요. 거기는 사업설명이 뭐냐면 그냥 통장 보여주는 사업설명이야. 우리는 어떻게 치면 돈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매출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앞에 좀 틀어줄까? 앞에가. 앞에 보시면은 이거 해야죠. 이거죠. 요거 하는 거죠. 제품 명하고 소비자 구축해서 매출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매출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롱런하고 매출 대비 주니까 절대 그런 위험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도구를 지금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은 꼭 요 성공할 8단계하고 에이쿼대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명단 작성, 초청. 저번 주에 들었으니까. 명단 작성은 그냥 예단하지 말고 하시고. 초청은, 초청 요령은 이제 사람들이 많은 미팅에 좀 와보시는 거예요. 먼저. 이런 미팅에 와보시고. 우리 미팅이 많잖아요. 그죠? 원데이 세미나 이런 데를 내가 먼저 가봐야 돼요. 가보시고 새로운 파트너가 있으면 거기에 무조건 초대하셔야 돼요. 그 미팅에 내가 가봐야지 초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초대하시고 다음에는 초청이 안 될 때, 초청이 잘 되신 분 손 들어볼까요? 초청이 잘 안 되죠? 응? 초청은 이제 내가 실내 쌓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 실내 쌓기를 제가 이때는 보고 갈게요. 초청은 정말 힘든 거예요. 사실은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아까같이 그런 네트워크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새 100만 원 파는 것은 가서 실내 쌓기 하는 거 가서 만나서 1차 미팅을 하거든. 1차 미팅을. 그러니까 부담을 하나 가지시면 안 돼. 왜냐하면 처음부터 되는 게 없어. 저도 액터미를 6년 만에 했거든요. 계속 안티했거든. 누가 오면은 계속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실내 사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1차 미팅을 하거든. 1차 미팅. 그래서 사업 설명도 1차 미팅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초청은 우리가 이제 사업 설명을 하러 갈 적에 되도록이면 스폰서를 활용하시면 좋은데 스폰서가 이제 그룹이 커지면은 다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1차 미팅을 하는데 1대 미팅을 하는 1대 미팅. 1대 미팅에서 사업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사업 설명 초청까지 됐으니까. 초청은 실내 쌓기를 많이 하면 돼요. 1대 미팅도 저는 실내 쌓기라고 보거든. 지금 100명 막 하시는데 100명을 만나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100명 만날 수는 있어요. 어? 명단 작성해갖고 만나는데 처음에는 뭘 하느냐. 가서 1시간 정도 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한 70%는 그분하고 그분 얘기를 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실내 쌓기거든.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길 좋아하거든요. 내 말만 계속 가면 지쳐버려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100만 가까서. 그리고 요 30%를 가지고 내가 액터미 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차 미팅이거든. 그리고 이제 요 단계에서 분류가 돼요. 여기서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또는 소비자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레이터, 그죠? 이분 잘 사람인데 나중에 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걸 분류하는 작업이 1차 미팅은. 1대 미팅이거든, 1대 미팅. 이것을 1대 3으로 하시면 안 돼. 나는 혼자인데 두 명 있다는 거 하시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1대 미팅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소비자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사업자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사업 설명 제가 설명드릴 건데 요대로 2차 미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우리 가이드북에 잘 나와 있어요. 여기에 가이드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업 설명의 달인이 되어야 되는데 달인은 뭐냐면 사업 설명 한 시간 정도 원래는 해야지 풀 사업 설명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한 10분에 20분 정도를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1대 미팅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40분 정도 되겠죠. 그죠? 그분하고 우리가 FORM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가족 얘기도 하고 취미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서로가 공감대 형성이 갖고 어떻게 시간 가는지 모르거든. 30%를 여기 이제 한 20분 정도를 애터미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애터미를 하는 이유를 얘기해야 돼. 이유. 가장 중요해요. 그게.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젠가 은퇴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하느님이 빨리 데리고 왔어요. 1960년대는 52살이면 하느님이 모시고 갔거든. 그때는 그 자식도 6명 됐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옛날에는 애기 뭐 많이 낳고 못 낳겠거든. 지금 반대지만. 그래서 자식 중에서 효도가 있었어요. 노후가 별로 걱정이 안 됐어. 그냥 빨리 가니까. 지금은 우리 그 친구 그 어머님들이 지금 돌아가시는데 대개 95세에서 100살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 그래서 지금은 가치관이 많이 틀려졌대요. 물론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건데 가족도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돈 없으면 가족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앙케이트를 조사했더니 1순위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나이 들어서 어차피 은퇴하잖아요. 그죠? 은퇴를 어차피 50세에서 60세 은퇴하는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70세에도 일이 있고 80세에도 일이 있고 저는 일이 저도 이제 노동세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은퇴하거든. 근데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야지 즐겁다는 거야. 근데 돈 없이 일 없으면 더 힘드는데 돈 있어도 일이 없으면은 거기 있는 걸 이렇게 뺏어야 하잖아요. 그죠?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응? 일은 조금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애터미가 일이 있잖아요. 그죠? 80 넘어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건강이래. 건강. 건강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건강 좀 좋으니까 그런 걸 많이 배우셔갖고 또 사람들한테 권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취미 활동이에요. 취미. 취미가 있어야 되는데 취미 활동도 내가 돈이 있어야 취미 활동하죠. 그죠? 다섯 번째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변했죠. 이런 것이 있어야지 내가 행복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도 애터미를 하면은 다 다섯 가지 충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죠? 돈이 되면 내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일도 있지 돈도 되지 건강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또 취미 활동 할 수 있잖아.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이유를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평생을 직장 다니고 이제 사업했지만은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시간이 없더라고. 정말 막 10시까지 막 하고 뭐 일요일도 손님이 오라면 가고 했거든요. 돈은 벌지만은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고. 돈의 노예가 된 것 같더라고요. 또 그게 계속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또 사업이 안 되면은 시간은 많은데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설명할 적에 내가 20분을 간추려서 얘기하시면 돼요. 이것을. 그런 다음에 회사 얘기하고 회사는 뭐 우리나라 250억에서 2조 2천억 됐으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저도 사업을 했지만은 매출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매출 보고 했거든. 아무리 애터미가 좋았어도 매출 성장 안 했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정체됐거든요. 그래서 천억도 안 돼. 천억도. 그래서 저는 이제 6천억 정도 될 때 확신 갖고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500억 할 적에도 오신 분들 있거든. 매출이 형편없는 거야. 그래서 했는데 내가 할 적에는 그래도 6천억 정도 되니까 5천억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도 얘기하고 또 그룹을 원스톱도 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외국에 나가서 네트워크 되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한국은 포화될 수 있거든요. 5천만 명이니까. 근데 이제 외국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보니까 외국 매출이 1% 하다가 2%, 3%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한 25% 된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 50% 될 것 같아요. 이게 비전이잖아요. 그죠? 회사 얘기하고 그런 비전을 저는 얘기하고 다녀요. 특히 옛날 과거에 네트워크 한 사람들 얘기하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옛날 우리 스폰서가 하다가 다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7년 만에 온 사람들 지금. 강의 너무 잘해. 강의 잘하는데 지금 온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걸 이제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회사 소개해 주고 또 제품은 우리가 절대 제품 그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수입구조, 그죠? 수입구조 얘기해 주고 두절 마케팅. 그 다음에 이제 비전도 있잖아요. 우리 비전. 아까 같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다. 또 뭐 물건도 많이 생긴다. 이런 것을 간단히 20분 정도는 여러분이 줄줄 외워야 돼. 이거 달인이 돼야 돼. 이걸 가지고 가서 1대 1차 미팅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걸러줘야 돼요. 여기서. 사업자, 소비자, 나중에 할 사람들. 한 명도 버릴 게 없어요. 여기서. 저도 되게 사업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소비자는 그래도 물건이 되니까 우리 친척들이 사주더라고. 근데 다 나중에 레이터 했어요. 반대하는데 나중에 할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1년 있다 하고 2년 있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같이 금방 돈 넣고 돈 모는 게 아니고 계속 이런 1대1 미팅을 계속 하는 겁니다. 1차 미팅. 여기서는 신뢰 쌓기다. 신뢰 쌓기.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얘기하냐. 아까같이 그런 얘기 해주고 웬만하면은 그분한테 내가 많이 베풀어야지 초청이 되더라고요. 응? 초청이거든 여기서 1대1 미팅에서는. 이제 가서는 꼭 선물 하나도 우리 거 뭐 싼 거 있잖아요. 하나도 주고 웬만하면은 내가 외적 자세라든가 내적 자세 해갖고 옛날하고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초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신뢰 쌓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옛날에 그룹 A사 할 적에 그때는 금방 됐어요. 8줄을.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실력 갖고 된 게 아니야. 여기 우리 두 줄인데 8줄을 제가 했는데 다 그동안 신뢰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뢰 쌓기가 중요한 거예요. 8줄을 했는데 다 내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전부 다. 왜냐하면 여기 내려가다 이렇게 하다가 소개받아서 가잖아요. 8줄을 했는데 아 그때는 잘했는데 왜 애터미 힘들까 생각했는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 그 내가 아는 사람하고 신뢰 잘 지는 사람을 내가 초대를 해갖고 하게 시켰기 때문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명은 우리 친척 또 세 명은 고등학교 동기들 이렇게 옆으로 놓고 여기는 내가 사업할 적에 우리 가맹점 사장했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20년 이상 또 사업도 같이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신뢰 쌓기가 되니까 어떻게 팀워크 잘 이루어져갖고 바로 이렇게 8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두 줄도 힘들잖아요. 두 줄은 정말 팀워크로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되게 이제 친척들이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님들도 그 형제들 빨리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팀워크 잘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팅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 하고 다니는 거 100만 갑에 하시고 여기서 이제 요령이 있어요. 그죠? 이제 여기서 사업을 조금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은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그 스폰서랑 같이 하세요. 스폰서. 스폰서를 활용하셔야 해요. 스폰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1대1 미팅했지만은 2대1, 3대1 미팅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팀워크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스폰서랑 팀워크를 잘 갖추셔야 돼요. 혼자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호일러 법칙이라고 있어요. 여기 호일러 법칙. 호일러 법칙 아시죠? 요것이 굉장히 사업 설명에 제일 중요한 게 호일러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내 능력은 어떻게 이만큼 있으면은 스폰서는 뭐 크게 경험이 있잖아요. 이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 보시면은 지렛대 원리 있잖아, 그죠? 여기 이제 돌이 큰 게 있는데 내가 있죠, 그죠? 내가 이 돌을 들어 올리려면은 요걸 이용해야죠. 요게 이제 스폰서, 스폰서. 스폰서를 활용하셔야 돼. 요걸. 그럼 어떻게 같이 하는 거잖아요. 팀워크 중요한 거예요. 지렛대 원리로 하시고. 이 호일러 법칙은 뭐냐면 그 호일러 교수가 이렇게 영업하는데 그것을 검증해 봤더니 내가 하는 것은 내 명단들이 잘 안 한다는 거야. 그죠? 나를 잘 못 믿는다는 거야. 그게 제3자, 그죠? 권위 있는 사람들을 하면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업설명은 이걸 잘 하시는 분이 성공할 수 있어요. 호일러 법칙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겠는데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호일러 법칙을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이게 호일러 법칙 ABC라, ABC. 우리가 할 것이 이게 중요해. A는 뭐죠? 어드바이서죠, 그죠? 이제 여기는 그 우리 스폰서인데 스폰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검증되고 또 우리 시스템에 플러그 인된 사람들, 그죠? 또 실종된 사람이 스폰서거든요, 여기에. 부정적인 사람 많이 있죠. 또 미팅에 안 나오신 분은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플러그에 플러그 있는 사람하고 B는 브릿지예요, 브릿지. 그죠? 나야, 나. 내가 다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 다리 역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사업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C는 커스터머. 그죠? 고객이죠, 고객. 그래서 여기 100% 하면은 내 역할이 80%예요. 내 브릿지 역할이 80%.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지 한 시간에 우리가 사업 설명할 적에 성공 확률이 높은 거야. 어떤 분은 가서 했는데 어떤 분은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가니까 돼. 이것은, 이걸 잘하는 거야, 이분이. 이분이 할 역할이 80%다. 이렇게 생각해요. 80%. 그 다음에 우리 스폰서가 할 역할은 설명인데 20% 보셔야 돼, 20%. 근데 우리는 그냥 스폰서만 이렇게 놓고 스폰서가 하길 바라거든? 스폰서가 할 역할은 20%밖에 안 된단 말이죠. 내 역할이야. 내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80%는 뭐냐? 간단해요, 이걸. 가장 먼저 할 것이 먼저 50% 설명드리고 50%. 50%는 두 가지야,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스폰서 에듀파이 하는 거야. 스폰서의 권위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이거 없이 박한결 회장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가도 결과는 똑같아요. 박한결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몰라요. 전혀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전에 제일 먼저 스폰서 에듀파이 하는 거. 미리 막 얘기해 놔야 돼, 이걸. 이거 없이 스폰서를 모시고 가면 여기에 보면은 설립은 밥을 대접하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듀파이를 최대한 하셔야 돼. 이게 중요해. 우리가 이제 저도 옛날에 책을 읽었는데 그 서류 가방을 든 내부 강사라는 책이 있어요. 똑같아, 이것도. 거긴 보험을 예를 들었어요. 보험 예를 들었는데 보험회사도 어떻게 해요? 내가 있지만은 내가 아직 경험이 없으면 누굴 모시고 가죠? 매니저 모시고 가요, 매니저. 그죠? 매니저 모시고 가요. 그리고 한 시간 정도 이 커스터머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왔는데 이제 셋이 만났어요. 본인이 호일 법칙 사용한 거예요, 이걸. 같이 가서 만났는데 한 시간을 약속 받았거든. 우리 한 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죠?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시켰느냐? B가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A를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매니저님 있죠? 보험업계에서 최고다, 그죠? 그리고 실적도 높고 아주 좋은 보험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맞춤을 해갖고 다 만족한다, 막 그래갖고 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계속 이 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해했어요. 고객이, 아, 여기 와서 괜히 저런 얘기를 하느냐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잘해갖고 어떻게? 나중에는 이 고객이 이 사람을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이 죄책감이 들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에듀파이 잘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어차피 초대를 했는데 효과는 최대 극도를 내려면 에듀파이 하시는 거예요. 1번. 2번은 뭘까요? 2번 내가 할 거. 이게 50%예요. 2번은 뭐냐면 요 C에 대한 정보를 다 주는 거예요.
C에 대한 정보를 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밀하게 C가 나이가 어떻고 또 뭐 그분의 지역은 어디 살고 이런 걸 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그 스폰서분이 20%를 이거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해서 여러분이 성공 확률이 있어야 하거든요. 저도 그 제가 7번째 애터미 우리 스폰서 오셔서 했거든요. 6명이 할 적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잘했으면 내가 미리 해서 저도 크라운 됐고 서로 좋았을 것 같아. 그냥 내 객장에 와서 슬쩍 얘기하고 갔거든. 내가 워낙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몇 프로? 50%에요. 50%. 50%. 이거 두 가지 하는 거 두 가지. 두 가지 하고 요게 이제 스폰서한테 얘기하면 스폰서가 이제 잘 기억이 없을 수 있어요.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카톡에다가 이렇게 이제 날짜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우리 여기 오리센터라면 오리센터 2시. 그죠? 2시에 오시는 분 양력을 얘기해 줘요. 나이는 몇 살이고. 카톡에 넣어주면 스폰서가 보면은 더 인식이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게 맞게끔 이렇게 여기 강의를 해줄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하고 이제 이게 이 1, 2번이 저는 50%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잘 하셔야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스폰서 에듀파이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를 에듀파이 해야지 이게 홀로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 격차를 크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스폰서를 우대해 줘야지 스폰서가 권위가 서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역호일로 법칙 어떻게 해요? 이제 스폰서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분만 계속 칭찬하면요. 어떻게? 이분이 더 어떻게 잘 듣지 않게 돼요. 그 역호일로거든? 안 된다 이거죠. 물론 이분한테 잘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 시간 끝나고 나서 여러분 실력쌓기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이 할 거거든? 실력쌓기 하는 건데 있는 한 시간 동안은 여기를 격차를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사한테 가서, 가서 얘기 듣잖아요. 그죠? 그분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15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조그만 자리에 앉으면서 약 먹으라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위가 없잖아요. 지금. 그죠? 왜 권위가 없느냐? 아까 같이 그런 다단계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죠? 돈 놓고 돈 먹게 한 것 때문에 권위가 없는데 나조차도 그죠? 스폰서에 대한 예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1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것을 최대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30%는 뭐냐면 환경을 줘, 환경. 환경을, 여기는 환경을 잘 조성하셔야 돼요.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제 사업설명인데, 사업설명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많이 들어보면은 여러분의 사업설명 20분 정도 하시면 돼요. 그것만.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우리 사업이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저도 그거밖에 안 했어요, 처음에. 제가 사업 설명 할 줄 알아요. 또, 워낙 업종이 바쁘니까 사업 설명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근데, 여기 미팅에만 모시고 오면 되잖아요, 그죠? 미팅에 모시고 오고, 또, 뭐, 여기까지 안 오면은 고객을 스폰서 모시고 가면 되거든요. 이게 브릿지 역할만 하면 돼, 같이. 이걸 최대한 많이 연결시키는 거죠, 내 목적이다. 그게 사업 설명이라 할 수 있어요. 사업 설명 내가 안 해도 다 해주잖아요, 그죠? 내일도 덕회의 가면 하고, 내일 모레는 여기 2시 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저의 장소. 장소래, 장소. 저는 최저의 장소가 여기 이 자리라고 생각해, 이 자리. 그죠? 센터에. 센터에 초대가 잘 안 되죠? 잘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야 되는 거겠지. 가는 건데, 우리가 이제 되게 실패한 원인이 영업장 같은 데서 하면은 영업장에서는 이제 고객이 자기 영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안 들어요. 저도 이제 먼저 왔던 분들이 제 영업장에 왔었거든? 왔는데 안 듣기더라고. 내가 이제 이런 계약 같은 게 더 문제지. 잘 안 들리는 거야, 이게. 그리고 저도 해봤지만은 그분의 영업장 가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센터에 모시고 오고 그 힘들으면 이제 커피숍 같은 데 괜찮더라고요. 커피숍에. 커피숍 조용한데. 저는 이제 커피숍을 어디서 했냐면, 초창기에, 우리 율동공원 있죠, 율동공원.
거기는 이제 주차장도 굉장히 좋아요. 주차장이 좋아서 이제 주차 같은 것도 스폰서가 오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객도 기분이 좋아. 스폰서 좋고, 왜냐하면 옆에 호수가 쫙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의 한적해 좀. 그래서 거기 오라 그러면 이제 고객도 기쁘게 오더라고. 와서 거기서 이제 내가 먼저 가 있는 게 좋아요. 거기에. 내가 먼저. 아까 같은 이런 홀리 법칙 하려면 내가 먼저 가서 있고, 스폰서는 좀 늦게 오시는 게 좋다고. 그래야 권위가 쓰는 거야. 스폰서가 먼저 가 있으면 안 되거든. 그리고 이제 그 좌석 배치도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조금 조금 합쳐서 되는 거, 합쳐서 우리가 성공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쪽 문이라고 생각해, 문. 여기가 문이면은 이쪽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고객을 여기다 이제 앉히시고 이쪽에. 이쪽 보기, 벽을 보게끔. 그러면 여기 사람들 왔다 갔다 안 보이잖아요. 그죠? 집중할 수 있어요. 나랑 스폰서가 여기 앉아서 하는 거야. 이게. 저도 영업해보니까 영업이라는 것은 남보다 조금 1%만 틀리게 조금만 노력하면 성과가 있는 걸로 제가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틀리게끔 저는 이제 부동산 할 적에 이렇게 했어요. 이제 손님이 네이버 보고 전화 오잖아요. 그죠? 전화 오면은 우리 가게까지 오는 손님도 있고 차 끌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전철 타고 와요. 그럼 제가 우리 가게가 여기 야탐역이고 한 6분 걸려요. 걸어서. 그러면은 그냥 찾아올 수 있어요. 6분 걸리니까. 그죠? 여기 얘기하면 찾아오시는데 또 헤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십몇 년 하는 동안에 제가 야탐역 1번 축에 기다렸어요. 저도 기다리고 우리 직원도 기다리고 우리 집사람도. 그래서 이렇게 모셔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또 1%의 효과가 있어요. 다른 데랑 좀 틀리게 하니까 어떻게 계약이 높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여기도 이 세밀한 것을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 아까 같이 우리 스폰서를 에듀파이 해주는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집중할 수 있고 여기 이제 그 센터도 오시면은 앞자리에 앉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앞에. 저도 처음에 갈 적에 앞에 앉았거든. 앞에 앉으니까 들리더라고. 여기에. 만약 뒤에 있었으면 제가 중간에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갔는데 계약이 또 이루어져 갖고 우리 집사람하고 직원들이 계속 문자 오는 거예요. 빨리 오시라고. 근데 저 뒤에 있었으면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 앞에 있으니까 명수도 한 10명도 안 돼요. 근데 우리 단장님이 열심히 하는데 나도 옛날에 네트워크에 리더 했잖아요. 그죠? 큰 리더 했으니까 예의를 갖춰야 하잖아요. 내가 빠지면 아주 강사도 힘이 없을 것 같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의 갖춰야 있었어요. 근데 한 시간이요 두 시간 막 이렇게 하는데 들리더라고요. 들려요. 아,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 앉히시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이 좌석 좋다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설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설명할 적에 카다로그를 미리 이제 줘버리면은 이분 특히 여성분들은 카다로그를 먼저 막 보시더라고. 이걸.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가 사업 설명하는데 잘 안 들어. 이제 스폰서도 열심히 또 하잖아요. 그죠? 카다로그만 보고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주신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정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죠? 우리가 이제 미팅을 잡는 거예요. 미팅을 잡는 건데 그냥 보내면 안 돼요. 다른 데는 미팅 잡는 게 아니라 카드를 긁게 해요. 그런 데는 100만 원 긁게 하거든 싼데. 왜냐하면 처음에 갈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업점이에요. 그거 하나면 이제 거기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 거거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한 가지 카드 긁는 것보다도 이제 다른 데 초청하는 거 초청. 다음 미팅. 미팅이 중요해. 미팅. 아까 에듀파이하고 미팅 잡는 거예요. 미팅 잡는데 우리 사업은 자영업 사업도 되고 팀워크 사업도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프로모션 사업이에요. 내가 자랑을 잘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사업 설명했으면은 내일하고 모레 그 우리 미팅에 대해서 프로모션 잘 해야 돼요. 대충 하면 안 돼. 내일 양재 덕회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굉장히 잘 해야 돼. 그러니까 내일 거기에 한 2,000명 모인다고 하고 부업자들 오고 뭔가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큰 기회가 있을 거다. 그래서 프로모션을 하시고 또 이제 토요일 날
못 오시면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우리 2시에 있잖아요. 그죠? 2시에 강사들 프로모션 해갖고 프로모션 잘 해야지 이분이 어떻게 올 수 있는 걸 만들어야 성공자지. 그게 성공자이라 이거죠. 여기에. 그래서 그걸 잘 하시고 또 이제 옛날에는 그 내가 25년 전에 할 적에는 이런 동영상이 없었어요. 이런 거 저기 핸드폰도 없었거든. 그래서 그때는 이 테이프를 샀어요. 테이프. 테이프를 한 50개씩 100개씩 사갖고 투자를 많이 했어야 됐어요. 그래갖고 그걸 툴로 줬거든. 이렇게 들어보시라고. 매일 툴을 하니까 그게 뭐 여러 뭐 금방 나가버려요. 또 사고 했거든. 지금은 뭐 돈이 안 들어가고 동영상 있죠. 동영상을 카톡에 해서 보내준다고 해서 들어보시라고.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설명은 이제 여러 가지 해서 이 한 시간에 그 시간을 우리가 최대한 효과 있어야 돼. 한 시간. 이 한 시간을 우리 스폰서랑 있죠. 팀을 잘 갖춰서 이렇게 하시면 효과 있고 또 여기서 끝에 미팅에 초대를 잘 하시면 최고야. 초대. 여기서 초대를 해야 돼. 초대를. 초대는 정성을 다해야 돼요. 가서. 웬만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우리 그 미팅에 잘 안 오시려고 하거든. 웬만하면 팀 잡고 안 오거든. 그때는 웬만하면 그분을 모시러 가든지 그죠? 차로 이렇게 가든지 하시면은 올 수가 있어요. 되게 무슨 미팅 갈 적에 내키지 않으면 갈까 말까 하거든. 그래서 안 간다고요. 그때는 어떻게 차로 대기해서 정성을 다해서 초대에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시간이 돼서 마치겠는데 어떻게 사업설명 자신 있으세요? 어때요? 응? 내가 못하면 이런 데 모셔오면 되는 거예요. 응? 다른 곳은 내가 영업하려면 내가 세야 되거든. 그렇지 않고 우리 사업은 어떻게 이런 데 초대하면 응? 여기 리더분들이 해주잖아요. 그죠? 춤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춤서부터. 내가 할 것은 어떻게 여기 먼저 하고 여기를 먼저 하고 여기는 스폰서하고 같이 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